to my eyes in the dark. Tear into my eyes forever. Stare into my eyes in the dark. Tear into my eyes forever. 오늘은 최초로 아바타 핸드 테이크오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해외 유튜버도 올린 영상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테스트 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우선 조종기는 몸을 모드로 맞춰주세요.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장갑이 필요하며 조종기 넥스트랩이 필요합니다. 목줄이 필요한 이유는 손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한 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조종기 전원과 고글 전원을 원하고 고글을 머리에 위치해 놓습니다. 아바타의 전원을 온 한 후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. 손가락이 프롭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조종기는 목줄에 의해 배의 수평이 되게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. 한 손에 엄지와 검지로 시동을 겁니다. 엄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로틀을 올립니다. 이륙 성공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아바타 한잔 어때? 버전입니다. 시동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. 이륙 성공입니다. 마지막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 방법입니다. 시동 방법은 이전 방법과 동일합니다. 이륙 성공입니다. 3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었으니 구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손 착륙도 해보았는데 드론이 좌우로 흔들려 불안하네요. 이 세 가지의 이륙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손가락이 프롭에 걸려 부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